자, 이제 이상대 선수가 2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이제 3세트에 들어가겠는데요. 이상대 선수가 초구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1세트에 아주 좋은 감각으로 정확한 득점 냈었죠. 네. 빠른 속도로 예, 풀었죠. 자, 양 선수가 이제 두 선수 모두 1세트보단 2세트에 더 좋아진 모습을 보였고요. 3세트에는 더 좋아진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대 선수 초구 득점 성공. 빠른 속도로 치게 되면 이제 득점은 될수 있지만 다음 공이 어떻게 쓸지 그 예측을 도무지 할 수가 없죠. 예. 내 공이 저렇게 쿠션에 바짝 붙을 거라고는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예. 자, 기세 좋게 초구 배치를 성공했는데, 수구가 쿠션에 붙어 있는 형국. 부드럽게 샷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처음부터 쓰리 쿠션을 노린 것 같아요. 내 공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또뭐 협력한 그런 선택이 될수 있어요. 네. 굳이 뭐 회전 먹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포 쿠션을 노리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쓰리를 노리는 것 나쁘지 않죠. 네. 자, 이렇게 단타로 끝난 이상대 선수의 첫 번째 이닝. 이제 김원섭 선수입니다. 김원섭 선수에게는 뒤가 없는 이닝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김원섭 선수의 입장. 이건 좀 짧게 보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을 시원한 스트로크로 좀 한번 좀 달래보려고 한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게 길게 보면 좀 빨간 공 자체가 어떻게 컨트롤이 되질 않거든요. 그렇죠. 너무 세니까요. 네, 또 예. 그리고 키스가 이걸 내가 뺐다라기보단 뭐 빠져 죽일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닝을 좀 허무하게 날려버린 김원섭 선수였습니다. 이상대 선수고요. 네, 빠른 속도로 한번 또 쓰리 쿠션 노리나요, 바로? 네. 아, 앞돌리기로 그냥 안정되게 가는군요. 노란 공이. 자, 아하, 키스가 납니다. 자, 두 번째 이닝은 공타였던 이상대 선수. 이런 앞돌리기는 항상 저 노란 공이 말썽을 일으키죠. 네. 네, 쓰리로 노린 거죠. 네. 자, 어우, 들어갔습니다. 예. 전첫 출발은 좀 길게 가겠다라고 봤는데, 나중에 짧게 빠질 뻔했어요. 오, 그러네요. 네, 뭔가 조금, 예, 살짝 당황했었죠, 지금. 네. 맞춰 놓고도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원, 투, 쓰리 이후에 빨간 공의 오른쪽 면을 맞춰야 되는 난이도가 있는 높은 그런 쓰리뱅크죠. 자, 모험을 걸어 봅니다. 야하.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양 선수 두 이닝 진행 중인데요. 한 점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대 선수의 차례. 네, 노란 공 왼쪽으로 좀 길이 있죠? 예. 장단 장으로. 오늘 이런 옆돌리기 살짝 끌어놓는 감은 좋습니다. 이상대 선수. 네. 아, 이번에 좀 많이 끌렸네요. 벗어났습니다. 자, 이상대 선수 연속 공타고요. 이상대 선수도 아, 글쎄요. 약간의 좀 소강 상태. 득점 행진이 약간 좀
끊긴 상태. 이걸 이렇게 두껍게 치면서도 예. 내 공이 오. 짧게 빠져나갑니다. 이거. 예. 아, 김문섭 선수. 비슷하게 가긴 했습니다만, 맞진 않았습니다. 묵직하게 구질을 이게 만드는 데는 참 탁월한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네. 자, 이상대 선수고요. 네, 이건 뭐 길이 지금 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배치입니다. 네. 아, 멋진 아. 리버스를 네, 구사해 봤는데 조금만 더 끌렸더라면 아주 멋진 그림 나올 뻔했어요. 네. 다양 선수가 굉장히 좀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멋진 샷이었는데 아쉽군요. 그 백스핀이 조금 더 들어가서 지금 더두 번째 장쿠션이 약간 더 오른쪽에 맞았어야 되는 거죠. 네. 이 답답한 흐름에서 어떤 선수가 먼저 이 흐름을 깨고 나올지. 아, 타임아웃. 빨간 공 오른쪽을 쳐서 단장 단 다시 장 포쿠션으로는 지금 되돌리는 코스는 좀못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이상된 선수가 구사했던 그 코스 그대로 한번더 시도하지 않을까. 이건 너무 위로 올라와 버렸죠. 오, 아, 지금 마저도 투 쿠션이지. 아직 네. 김원섭 선수의 노란 공은 쓰리 쿠션에 부딪히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두 선수가 재밌는 장면 좀두 차례 보여주네요. 그러네요. 놓치면 똑같은 그런 포지션을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내는 그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네, 쓰리뱅크를 노립니다. 자, 이두 개의 목적구를 맞춰내야 하는데, 뱅크샷 시도합니다. 뭐, 계산은 늘 많이 해왔던 위치에서 출발하죠. 네. 완벽하죠. 자, 네. 성공입니다. 이 답답했던 흐름을 이상대 선수가 먼저 뱅크샷으로 깨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했죠. 네. 더 이상 뭐잘 맞을 수 없다예요. 타임아웃 선언. 편하지가 않죠. 지금 이상대 선수가 노리는 코스는 단, 장, 장, 단. 그 다음에 노란 공 쪽으로 역회전으로 올라가는 코스거든요.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요. 아주 얇게 맞춰야 됩니다. 자. 네, 그래도 지금, 네, 많이 네. 부족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간 공이 거의 한 반바퀴에서 한 바퀴 미만 정도 굴 정도로 공 끝머리를 스치듯이 맞추지 않으면 공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어려웠었죠. 공이 벌써 네. 저렇게 빨간 공이 저렇게 여러 바퀴 굴러가면은 내 공이 두껍게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쓰리 쿠션 위치에 도달시킬 수가 없어요. 네. 약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양 선수 모두 지금 좀 힘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28강, 64강전이 뭐 처절한 승부치기 하고 지금 32강까지 올라왔잖아요. 김원섭 네, 선수. 예. 에너지 회복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한 경기 하고 나면, 특히나 그런 치열한 경기를 하고 나면, 진이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경기를 세 경기나 하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집중하기가 쉽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대 선수의 뱅크샷인데요. 아하, 예. 이거. 이번 시도는 실패입니다.
자, 그래도 김원섭 선수 한번 남은 그 저력을 한번 다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여줘야죠. 네. 예, 보여줘야 이제 후회 없이 이번 16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뭐 아직 기회가 남아 있기도 하고요, 김원섭 선수. 자, 오래간만에 득점입니다. 아, 지금 양 선수가 6이닝을 진행하고 있는데 3점, 2점. 아,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네. 펼치고 있습니다. 예. 강한 스트로크로 또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동점이 됐습니다. 두껍게 아주 힘있게 잘 밀었습니다. 네. 자, 두 손을 모으고. 네, 이거 들어가면 다음 공 열리는데요. 네. 들어가죠? 아, 이게 다음 공 열린다 말씀드렸는데, 일목적구의 두께를 저렇게 다 써버리면 다음 공이 이렇게 좋게 쓸 확률이 줄어들죠.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 같은 궤적으로 내공을 운동시켰어야지 됩니다. 네. 그래도 뭐 되돌리기. 두번 실수는 없습니다. 예. 오, 다음 공. 네, 흐름 좋죠? 네. 아, 빨간 공이 어디 뭐 도망가기 힘들 정도의 좋은 곳에 섰습니다. 오. 예. 순식간에 5연속 득점. 김원섭 선수가 이 흐름을 깨고 있습니다. 자, 김원섭 선수를 응원하는 아하, 자. 여기서, 네. 흰 공이 아주 뭐 그대로 길을 막아버렸는데. 참, 많이 키스 많이 나는 배치였어요. 네. 어차피 내공이 당점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원쿠션을 보낼 수가 없는 위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공의 시간이 저렇게 딱 맞아 떨어져 버리네요. 네. 자, 이상대 선수가 이제는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첫 공은 아주 기가 막히게 받았죠. 예. 자, 뭐, 제2목적구는 어디 빠져나갈 공간이 없었고. 네, 다음 공 그래도 또 얇게 맞고 옆으로 삐져나오면서 이상대 선수의 다음 공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빨간 공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럴 때 빨간 공이 아래쪽 장쿠션에 먼저 맞춰야 됩니다. 아, 네. 노란 공을요? 네네. 아, 요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자, 또 맞췄고요. 네. 오히려 끄트머리 슬쩍 스치고 지금 돌아 나온 게 차라리 지금 이상대 선수에게는 잘 됐어요. 예. 이런 지금 뭐 옆돌리기도 직접이냐 포쿠션이냐 결정돼야죠. 네. 직접 노렸죠. 자, 직접 맞춰냅니다. 오, 그리고 또 제2목적구를 계속 이 코너 쪽에 가둡니다. 아, 근데 빨간 공을 먼저 치기가 좀 어려워졌죠? 네. 아, 이거 직접 노린 거참 잘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왼쪽에 저는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단 당점을 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지금 두께에 달린 상황이네요. 네. 이제 뭐 명사수가 순간적으로 돼야죠. 자, 이 두께 오늘 조절 능력이 아주 좋았던 이상대 선수인데 계속 아하, 아하. 저 두께가 좀 전에 됐다고 해서 또 되란 법이 없거든요. 네. 자, 양 선수가 다시 동점 상황이고요.
결혼 두께를 잘 치는 뭐 평소에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 순간에는 완전한 몰입이 돼야 돼요. 네. 자, 흰공이 이제 방해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자, 흰공이 방해합니다. 이 흰공 처리 못한 게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흰공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이상대 선수에게 또 투뱅크를 좀 준 것 같은데. 자, 김원섭 선수가 분명히 이제 역전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네. 다시 분위기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투뱅크로 들어가죠? 네. 무회전으로는 좀 각이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 팁을 줍니다. 아, 굿샷이에요. 재역전입니다. 이상대 선수. 무회전으로만 각을 잡으면 3쿠션 맞고 노란 공의 그 왼쪽으로 짧게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이 팁을 줘서 정확하게 지금 공략합니다. 네. 자, 이렇게 투뱅크를 성공해내면서 다시 앞서 나가는 이상대 선수고요. 아, 옆돌리기. 들어가면서 추가 득점. 이제는 뭐 32강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상대 선수 일단 뭐 여유 있게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죠. 네. 아, 16강전입니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16강전. 네. 밀면서 코너로 가야죠. 네. 아, 예리한. 아하. 네. 다시 또 옆돌리기로 연결됐는데요. 네. 오늘 이상대 선수가 약간 이 흐름에서 좀 뒤처진다 싶으면 여지없이 다시 이제 네. 기회가 와서 역전을 해내고 또 연속 득점 성공시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력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 4연속 득점으로 8이닝 마무리를 짓습니다. 약간 두꺼웠습니다. 네. 요 정도 두께의 그 디테일까지 다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이건 뭐 거의 뭐 1mm 정도, 1~2mm 상관밖에 예, 그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은 거거든요. 네. 자, 김원섭 선수. 그대로 밀어버리나요? 가볍게 툭 대도 뭐. 묵직합니다. 네. 자, 김원섭 선수도 득점. 그렇죠. 이리저리 길이 없을 때는 이렇게 똑바로 밀어서 길을 개척하는 것. 네, 이것도 3쿠션에서 뭐, 많이 쓰이는 해법이죠. 네. 자, 스스로 길을 만들어냈던 김원섭 선수입니다. 아, 이건 좀 샤프하게 좀 돌아야 되는 건 맞았는데 네. 그 표현을 해내려고 하다가 너무 얇게 맞춰버렸네요. 그렇군요. 원투 쿠션이 뭐 동시에 맞추면서 쿠션을 차고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탄력을 예, 표현하려고 했는데 너무 얇게 맞아서 거꾸로 태우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선수의 승자는 김영섭 선수와 네. 예, 8강을 발라준 선수가 김영섭 선수에게 그냥 뭐 힘도 못 써보고 졌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상대 선수는 점수를 또 추가를 하고요.
네, 지금 두께 아주 잘 맞았죠. 네. 만약에 이제 김원섭 선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김원섭 대 김영섭 선수의 대진이 완성이 되고요. 또 이상대 선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16강은 김원섭, 8강은 김영섭 선수를 맞게 되는 예, 그런 대진이 완성이 됩니다. 자, 아 그리고 32강은 또 김병섭 네. 선수군요. 아주 재밌는 그런 대진이네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네요. 네. 예. 자,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지금 이상대 선수가 계속해서 점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올 시즌 결승에도 한번 올라갔지만 다 8강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도 거의 뭐 8강 지금 뭐 8분능선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뭐 세트 스코어도 2대 0이고요. 네. 지금 세트도 좋은 분위기. 여유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상대 선수가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닌데, 이제 행운도 따라주고, 스스로도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8강 진출에 아주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두 점이 남아 있습니다. 난 코스입니다, 지금. 예. 와, 야, 이거 이거. 풀어냅니까? 와, 풀어냈어요! 대단합니다. 이야. 네. 이걸 풀어내면서 이제 매치 포인트가 됩니다. 와, 이거, 이걸 또. 뭐, 길이야 없는 건 아니지만, 이길 위에 올려놓는 게. 너무나 이 어려운 일이었는데 네. 잘 치네요. 이제 마무리 이제 옆돌리기죠. 자, 마무리를 할수 있는 기회인데요. 자, 과연 이번에도 8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와, 4개 대회 연속 8강 진출. 이야, 대단합니다. 네, 잘 칩니다. 자, 역시. 이렇게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이상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